이렇게 지금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12월쯤 되면 학교 교육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학교 교육의 평가가 12월 달에 하니까 막 연말에 그 바쁜 시즌하고 꽉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 뭐 이거 이딴 걸 해. 그냥 막 그렇게 대충 체크 해서 뭐 객관식만 해체해서 내시는데, 올해부터 절대로 이거는 제꼭 기록해 두세요. 평상시에 선생님이 불편했던 점 있잖아요. 불편했던 점을 다 이렇게 적어놔. 가령 이런 거 있어. 4월에 뭐 과학의 달인데 담임을 연속해서 오후에 두세 시간을 들어가게 했다. 이런 경우 막 시간 표창이 어려우니까 담임 시간으로 미뤄준다든지, 그런 정말 불합리한데도 그냥 관행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다 적어놔, 여기다. 물론 게시판 블로그나 이런 데 게시판에도 적어 놓으셔도 좋죠.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 같은 학교 선생님과 공유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방법, 연말에 11월쯤 되면 이걸 싹 정리하는 거예요. 수첩에다 적었던 걸 워드로 다 정리를 해. 가령 선생님들 수능 감독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수업이 제대로 돼요? 저는 수능 감독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그거 끝나면 수업이 안 돼. 지쳐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수능 감독 끝나고 목요일 날 시험이잖아요. 그럼 애들 채점, 다 채점하고 그게 그렇게 급해?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면 되지. 그냥, 그래서 금요일을 재량 유업하자. 그러면 수능이 목요일, 올해도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목요일, 애들 목요일 놀지, 금요일 놀지, 토요일, 일요일 놀지. 그러면 원래 11월이, 우스개 얘기인데, 왜 애들이 빼빼로 데이를 목을 매냐? 11월이 노는 날이 없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는 뭘 재미를 만들려고 한 것이 빼빼로의 때에 상원이 딱 커서 맞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애들 수능 날 놀고, 또그 다음 또 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재량, 그러니까 감독 추구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평상시 뭐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A4용지로 딱 워드 작업을 해서, 여기 학교교육계 맨 마지막에 기타 의견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애당초에. 그러면 이거를 기타 의견 별첨합니다 하고, 여기 그 용지, 학교교육 평가 용지에다가 첨부하고, 스테이플러 찍고, 또 원본 파일도 연구부 담당 개원한테,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제가 작성한 글을 별첨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메신저로 보내드리고, 또 그에 앞서서 중요한 거, 사실 내 생각이나 다른 선생님들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작성한 의견을 여기 가보시면 그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의견을 물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교육계획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동의하시면 설문에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이 써주면, 결국 설문이란 게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쓰는 거와 세 사람이 쓰는 거 달라요. 다섯 사람이 쓰는 거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등교 시간을 환원, 이거 있네요, 저기. 수능에. 예. 재량 수업을 하자. 이렇게. 또, 생활복 등교에 관한 거, 뭐 수준별 수업에 관한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면적인 교과교실을 도입하는 거 검토해 보자. 예,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아, 무슨 중불나게 이렇게 의견을 많이 써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렇지. 학년만 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예 전형 수첩을 가두든지 아니면 뭐 메모장에다가 아예 메모장에 학교 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것만 쭉 해서 이제 기록을 해 나가실 수 있죠. 잊어버려. 그 잊어버려. 12월 달에 정말 바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예.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또 심지어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 국회나 교육감 선거나 이때나 그 공약을 생각하지 다른 때 공약 생각 못 합니다. 그 제가 이러저런 거 예를 들어서 자율연수 휴직을 지금 10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거 5년에 한 번씩 5년 단위로 할수 있게 해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여기 해 놓고 있습니다.